조커는요, 거북목이 핵심입니다. 조커를 가장 리얼하게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 피규어는 JND 스튜디오의 고준웍스. 위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하이퍼 리얼한 표현액을 앞세우면서 후발주자임에도 오히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그들을 따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ND 스튜디오. 그리고 그들이 시도하는 첫 번째 1:6 스케일 액션 피규어는요, 디테일은 물론이거니와 뼈에 피부에 그리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과연 범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대표 아티스트 고준님의 이름을 그대로 브랜드화한 JND 스튜디오의 새로운 1:6 스케일 액션 피규어 고준웍스, 그 탄생 비화에 대해서 위키피규어 긴급 인터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브랜드 탄생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것인지, 고준웍스의 모든 것, 전국의 피규어를 좋아하는 모든 팬 여러분, 어디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죠. 제인디 스튜디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죠. 피규어를 제가 정의할 때 두 가지의 본질적 요소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작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대상과 축소라는 두 가지 요소가 피규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가장 리얼한 형태로 피규어를 제작하는 하이퍼 리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피규어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실 때, 아, JND 스튜디오는 가장 리얼한 것을 추구하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대상의 합법적인 저작 권한을 갖고 있는 수많은 라이센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가장 합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의 등장과 더불어서 하이퍼 리얼하고 좀 더 리얼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제시되곤 했는데요. 저희는 감히 이 업계에 그런 시작을 불러온 회사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피규어를 구분할 때 포즈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스태츄라고 부르고, 관절이 있어서 포징을 취할 수 있는 걸 액션 피규어라고 부릅니다. 보통 스태츄는 4분의 1 사이즈 혹은 3분의 1 사이즈가 주고요. 액션 피규어는 6분의 1 사이즈, 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콜렉터분들께 인식되어 있는 각각의 장점으로는 스태츄는 자연스러운 동색, 큰 볼륨감이 매력적인 것이고, 액션 피규어는 갖고 놀 수 있는 재미, 그리고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얼굴이 그동안 콜렉터들이 생각했던 각각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 이거를 두 개가 결합되는 게 불가능한 걸까? 근데 두 개가 결합된다면 각각의 장점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형태의 피규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게 바로 지금 3분의 1 하이퍼리얼 무비 스태츄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JND 스튜디오가 여러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JND 스튜디오 만들고 이제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희는 피규어의 본질적 요소인 대상과 축소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장 퀄리티에 집중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JND를 대표하는 3분의 1 하이퍼 리얼 스태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상에 집중하여 제작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인 축소에 진짜 방점을 찍은 제품을 만들어 볼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규어 업계에 좀 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6분의 1 액션 피규어 시장에 JND 스튜디오가 이제 좀 출사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는 많은 제품들도 우수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선을 보여드릴 그동안 3분의 1 시장 혹은 스태츄 시장에서 저희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하이퍼 리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6분의 1 액션 피규어를 여러분들께 이제는 선보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3분의 1 스케일 우리 스태츄는 더욱더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극한의 하이퍼 리얼을 표현하는 쪽으로 좀 옮겨가고, 이제 6분의 1 스케일 브랜드를 통해서 축소의 미학을 가득 담고 그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가장 리얼한 형태의 하이퍼 리얼함을 갖춘 액션 피규어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다면 JND 스튜디오는 축소와 대상이라는 그 피규어의 본질적인 두 키워드 안에서 각각의 하이퍼 리얼을 극하게 추구하는, 그래서 하이퍼 리얼 피규어 하면 축소든 대상이든 JND 스튜디오밖에 떠올릴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바람을 담은 브랜드가 이번에 런칭하게 되는 6분의 1 하이퍼 리얼 액션 피규어 라인업인 고준웍스를 할 것입니다.
자, 여화 인물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준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개인 작업물부터 시작해서 특정 유명 피규어 회사에서 오랫동안 대표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바로 우리 고준님이십니다. 이 업계는 무언가를 모사하여 만드는 피규어라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피규어 비즈니스에서 작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고준님은요, 원작이라는 틀 안에서 펼쳐지는 피규어의 한계를 정말 이분처럼 뛰어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죠. 제가 처음 이사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 즈음에 이사님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6분의 1 알파치노였습니다. 근데 그 6분의 1 알파치노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가히 혁명에 가깝습니다. 이게 피규어로 나올 수 있다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런 경이로움을 가지고 고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고주님에게 물어봤어요. 고주님은 상당히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계셨는데 왜 굳이 나와서 이런 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고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더 만들고 싶고 이거를 더 피규어로 보여주고 싶고 그런 어떤 더 잘 만들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아, 저는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남더라고요. 내가 이분하고 같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분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절대로 양산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이 피규어를 언젠가는 여러분들 앞에 양산형으로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어떤 꿈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마 고준님을 엄청 따라다니고 매달렸고요. 기어이 J&D 스튜디오를 만들고 4년이 지난 지금 그때 꾸었던 꿈을 이제 고준웍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루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준님은 저에게 있어서 좀 발명가 같아요, 발명가. 그리고 개발자? 연구가? 그러니까 뭔가 이분은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분이 보여줬던 결과물들은 정말 그냥 두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한테 이거를 특허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벌써 특허로 인정받아서 특허가 완료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특허 출원이 되어서 이제 조만간 특허로 인정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담아있는 형태, 고준의 20년 동안 개발되어 있던 그 개발들을 특허로 만들어서 그 특허의 기술들이 담겨져 있는 형태의 피규어를 발표하는 브랜드가 바로 고준웍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준님이 다 조형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준이 만들었다, 고준이 만든 기술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준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J&D가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이 기술 위에 혁신을 더해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웠던 수준의 6분의 1 액션 피규어를 시장에 선보이겠다라는 의미로써 고준웍스인 것입니다. 자, 피규어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것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피규어들이 모사에만 집중해서, 사람들도 그러죠? 이게 잘 닮았냐, 닮지 않았냐, 이게 오로지 유일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고준웍스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모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피규어를 어느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피규어를 재현해서 여러분들께 하이퍼 리얼함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준웍스라는 브랜드를 이해하실 때는 이게 잘 닮았냐, 닮지 않았냐라는 것보다 고준이라는 피규어 아티스트가 축적해내어 만든 기술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형태의 피규어가 어느 정도의 혁신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로 이 고준웍스가 가지는 브랜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자, J&D 스튜디오가 고준웍스라는 6분의 액션 피규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어떤 캐릭터를 첫 번째로 발표하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입니다. 사실 저희가 6분의 1 라이센스를 이번에 처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해리포터 시리즈와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이미 받았었는데, 저는 이 고준웍스가 가지는 파급력,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할 때 가장 좀 멋지게 그리고 가장 브로드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가 뭘까? 저는 단연 히스레저 조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다른 어떤 제품과도 다른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것을 요구받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이 최고인지에 대한.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JND 스튜디오는 진짜 조커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액션 피규어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커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거북목이 핵심입니다. 근데 거북목을 재현할 수 있는 액션 피규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의 제품 보준웍스는 이중 관절로 목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가장 조커스러운 포징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되는 거죠. 조커를 가장 리얼하게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 피규어는 어디다? 바로 JND 스튜디오의 보준웍스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커를 가장 첫 번째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라이센서 측과 협의를 하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여러분들께 이 조커로서 보준웍스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개가 무량합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모형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취미가 됐고 취미로 시작한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아주 조금씩 실력이 나아져가는 것을 보면서 만드는 저도 보시는 분들도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멋진 작업에 욕심을 내다 보니 어느 순간 직업이 됐고요. 그 즐거운 느낌이 지금도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사실 피규어와 같은 축소 모형은 애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좀 더 사실적으로 제작하려면 그 한계를 어느 정도만큼 줄여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안구입니다. 실제 사람도 눈빛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피규어에서도 안구의 묘사는 너무 중요하죠. 도색을 아무리 잘해도 빛에 따라 달라지는 눈동자의 묘사는 불가능하고 도색 위에 각막을 올려봤는데 그림자가 너무 어색하고 실제 사람처럼 동그란 정원에 움푹 패인 홍채 위로 각막을 올리려니 천상 안구를 따로 제작해서 넣어야 하고 그렇다 보니 소재가 실리콘과 같은 연질의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실리콘을 사용하려면 난이도 높은 실리콘용 도색을 또 해결해야 했고요. 눈빛 하나를 더 살치처럼 묘사하려고 연달아서 수많은 개발을 해나가는 태도와 자세에서 제임스가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실리콘에 대한 소재 연구와 관절에 대한 연구가 가장 큰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실리콘은 가장 인체의 느낌과 유사한 소재지만 그런 장점과 동시에 이형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도색의 경우는 기존의 영화 제작 시 사용되는 특수소품 등에서처럼 피부 표현까지 어느 정도는 되는데 피규어처럼 작고 세밀한 도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해야 했고요. 특히 움직여야 하는 액션 피규어의 경우는 수많은 움직임에도 도색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아야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캐스팅의 경우에도 실리콘 모형에서 안구를 삽입해야 하는 경우 기존 방식은 눈의 위치에 복제로 인한 막 같은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 막은 결국 후가공 처리를 해야 하는데 라이프 사이즈의 모형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작은 사이즈에서는 눈 주변의 막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이 수천 수만 개의 양산품으로 동일하게 생산하려면 효율도 너무 떨어지는 일이었고요. 모든 사이즈의 실리콘 모형에서 쉽고 깨끗하게 복제할 수 있게 해결한 기술이 제가 처음 획득한 특허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조인트리스 방식의 관절입니다. 기존 액션 피규어들이 높아진 헤드 퀄리티에 비해 아직도 절단된 관절이 전부 노출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목 부분이나 팔목 등은 사실적인 묘사가 상당히 반감되죠. 이것을 최대한 인체와 유사한 형태로 재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인데 이 기술은 실제 사람처럼 관절을 실리콘 안으로 넣어서 피규어를 더 사실적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존 피규어들과는 비교 안 될 정도의 많은 제작 공정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전지가동손은 특별판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가동손도 다른 기술도가 마찬가지로 기존에 고정된 손파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실감을 더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 애착이 많이 갑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술을 포함해서 그동안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모두 적용된 전입니다. 안쪽에 골격부터 작업을 시작한 헤드는 6분의 1 스케일이지만 진짜 실리콘을 사용해서 가장 사실적인 인상을 담을 수 있게 됐고 실리콘을 사용하면서 직접 결합할 수 있게 된 안구에는 자석 기믹을 도입해서 헤드에 손을 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를 만지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목과 손목, 손가락 등에서 관절 이음새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조인트리스 관절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액션 피규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왔던 부분들을 조금씩 넘어서는 것이 고즈웍스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어요. 처음 본 날 우리는 애초에 같이 일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처럼 이야기가 빠르고 길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아주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서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도 느꼈습니다. 제임스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영리한 리더였습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제임스와 함께라면 결국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서로 가장 신뢰하는 사이가 됐으니까요. 처음 제임스가 고즈웍스라는 브랜드 네임을 들려주었을 때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오만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제임스로부터 왜 고즈웍스여야만 하는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J&D 스튜디오라는 우리의 브랜드 안에 내가 지난 시간 들인 노력의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제임스의 마음과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저 모두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하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보상받는 기분도 들었고요. 나를 얼마나 더 힘들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부담감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연구의 모든 초점은 가장 사실적이면서 불완전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는 형태의 피규어를 만들어보자인 만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6분의 1 액션 피규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J&D 스튜디오의 제작 철학이 결국 양산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자인 만큼 프로토가 아닌 양산에서 여러분들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래전 조인트리스 알파치노를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피규어의 미래 형태라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개선된 형태로 이제는 현실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 현실이 행복한 콜렉팅의 결과로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즈웍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